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에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색이 다른 자매 작가가 함께 전시회를 열고 평면과 입체를 막론하고 개념 미술에 몰두하는 차기율 작가의 기획전이 열리는데요. 한 주간 우리 지역의 문화가 정보를 전해드리는 CNB 문화톡톡 이민희 기자입니다. 신비로운 동화라는 뜻의 메르헨. 갤러리가 많이 없는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갤러리 메르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내민 듯한 꽃들과 화려한 색채, 캔버스가 아닌 타일 위에 집을 소재로 한 풍경 그림, 서양 화가인 양순호 작가와 도시적인 세련미를 추구하는 양세희 작가의 작품입니다. 양세희 작가님의 작품은 인간의 그 내면과 하나하나 다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화려하지만 그 내면은 정적이기도 하면서. 작년 3월 문을 연 갤러리 메르헨은 카페를 같이 운영하며 신도시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갤러리 메르헨은 문화 소통의 공간이에요. 좋은 공연과 좋은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저희가 전시라고 공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음악가들을 위한 그런 전시나 공연 그 기획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기억의 파장에 대해 얘기하는 차기율 작가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전시회를 갔습니다. 평면과 입체 설치 등 분야를 막론하고 실험에 몰입해온 차기율 작가는 그간의 성과를 집약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섬을 의미하는 돌 근처에는 물의 파동이 연상되고 부드럽게 마모된 돌은 작은 섬을 연상시킵니다. 전시 공간의 바닥과는 대조적으로 천장에는 포도나무 구조물이 매달려 있고 하나의 나뭇가지는 검은 돌을 뚫고 지나가며 다른 가지들과 뒤엉켜 덩굴처럼 존재합니다. 차기율 작가는 자연 풍경의 재현이나 인간 환경의 자연 친화적 구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낯선 상황을 표현해 보는 이들을 현실 초월적, 공감각적 상태로 유도합니다. 차기율 기획전은 9월 30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음악 교육법으로 혁신을 일으킨 스즈키 메소드에서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갈라 콘서트를 엽니다. 어릴 적 만화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3남매의 유쾌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 연극 만화방 미숙이가 공주를 찾아갑니다. 자연과 인간의 경이로운 조화를 이룬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종우 작가의 개인전이 대전을 찾아옵니다. CNB 뉴스 이민입니다.